햇반 농사를 한번 올해는 시도해 보려고 이 씨를 가지고 고추 모종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도라지하고 더덕도 씨를 이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고구마도 한번 심어 보려고 이렇게 지금 고구마 싹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미나리도 좀 심고 고구마 순내난 것도 좀 이렇게 심을 생각으로 올라왔는데 텃밭들 만들기 전에는 뭘 이렇게 심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저희들 생각과는 상반되게 이렇게 2주 만에 숲이 우거져 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정글이 되었어요. 고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 완전히 고비밭이고 정글을 이루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완전 뿡땅. 여기서는 뭐 지금 텃밭 만들기 전까지는 진짜 얼른 뿡땅 뭘 좀 심어놔야 되겠는데 저 얼른 뿡땅 오늘 미나리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흙은 정말 좋아요. 흙 한번 보세요. 흙이 완전히 살아있는데 이쪽 비가 오면 물이 좀 고이게 고비 저기 그거 해도 되겠다. 농사 고비 해가 팔아도 되겠다. 너무 고비 받지만 고비가 많아. 진짜 뜨다. 나무를 제대로 땅을 만들려고 하면은 텃밭들 만들려고 하면은 포크레인 안 들어왔어. 이거 한번 땅을 디비야 된다. 그렇지. 길을 만들고 물은 들어가야지. 20만에 올라왔더니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상하게 눈이 되어버렸어요. 비가 안 오니까 그렇지 뭐.
바로 정글 담은데 어디 담은데 버섯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제가 채취를 했어요.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 보이세요? 뒤로 돌려보세요. 예. 한 바퀴. 약속은 좋을 저쪽으로, 것 같은데. 저쪽으로. 예, 저 위에도 지금 붙어 있어요. 오, 저 있네. 무슨 모르겠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데? 한번 찍어봐. 참나무 같은데? 참나무? 어. 이게 댕구알버섯 아이가 이게. 이게 댕구알버섯. 부자에 나는가? 모르지. 부자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댕구알버섯 작년에 났던 거 곳곳에 댕구알버섯이 저렇게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올 여름에 습도가 맞으면 이렇게 한번 열심히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요 일대가 댕구알 버섯 지금 집단 서식지라니까 이게 다 댕구알 버섯이잖아. 요것도 그렇고 요건 엄청 크네. 어, 요것도 댕구알 버섯 지금 저기도 있고 작년에 저기도 네. 있고 요 전체가 다 전체 그래. 지금 집단 서식지 저기도 있고 완전히 네. 어, 숲속 공기는 바람은 시원하네. 이 꽃이 온타리오주 상징꽃입니다. 트렐리움이라고 상징꽃이에요.